예. 저 우리 세관장님으로서 이제 부임에 오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근무에 오시면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제가 이제 5년 전에 여기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4년 근무를 마치고 다시 온 데가 공교롭게도 또 여기 세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좀 낯설지도 않고 뭐 아주 친근하고 마치 이제 친정집에 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조직이든 뭐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좀 근무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 즉 다시 말하면 화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면 좀 즐겁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경제 활성화 및 국가 재정 확보에 대해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또 지역 그 산업 발전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경제 부처다 보니까 관련 부처니까 이제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의회 같은 그런 관련 기관하고 또 이제 지자체 경제부서하고도 이제 서로 잘 협조해가지고 구미 지역의 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저희들 관심이 많죠. 중소기업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이제 MOU를 내셔서 중소기업들이 전문 지식도 좀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고 전문 인력이 없는데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제 FTA 설명회도 직접 가서 설명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뭐 규정 절차 이런 걸 몰라가지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걸 우리가 이제 명칭은 잠자는 환급금이다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돌려준 게 작년에 7억 5천만 원을 찾아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큰일 나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비율하고 앞으로의 구매 수출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 수출입 기업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제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통틀어서 하면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한 대기업이 10% 중소기업이 한90% 정도 이제 일반 무역과 관련된 경우 무역 관련 업체 내수만 하는 업체들은 여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세관 업무 특성상 그래서 이제 수출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기업이 한88% 차지하고 작년에 이제 전체 273억 불을 수출했는데 중소기업은 한 12% 이제 수입 금액도 뭐 대기업이 87% 중소기업 13% 이건 이제 그만큼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니까 대기업이 수출도 88% 수입도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완만하게 회복되니까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최근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2, 4분기 그 전망 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좀 DSI라고 이제 기업 경기 전망 지수 요거는 이제 100이 기준이 되는데 9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아직 좀 어둡게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구미 지역 전체 경제에 대한 전망이고 내수를 포함한 전체적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입과 관련된 때는 정확한 통계가 그거는 하반기에 아마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될 거예요. 신규 모델이. 그러면은 수출이 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부품 수입 회의니까 부품 수입도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LCD 패널 가격이 이제 하락되게 이제 다시 반등 효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 중국에서 워낙 저가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어려운 점이 마지막으로 국민 시민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년 초에 전국 세관장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항상 부총리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제가
제가 이제 연초에 참석해가지고 아, 그 이제 한 50명 참석했는 중에서 아무도 이제 건의사항이 없는데 제가 과감하게 구미 재단장 누굽니다 부총리님 앞에서 구미 지역이 이 수출의 메카고 산업의 상징적인 도시였는데 지금 뭐 영 경제 구미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주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치 구미 시민이 된 것처럼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평소에도 여기 그 지역에 오면은 항상 그 지역에 우리 스스로가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도 스스로는 없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 시민과 함께 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아니면 관련 부정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뭐 포럼을 참여했어요. 저희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간사자, 모세사, 상보공수와 같이 그래서 회사 정치도 하고 정파도 하고 그리고 6월 23일날 5월달에 한번 간담회 했고 23일 이제 정기 모임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은 뭐 꿈이 있는 기업들한테 통관 편의를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잔잔한 환급금도 찾아주고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듣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나 기업인 뭐 할 것 없이 세관 문턱 낮췄으니까 오는데 문턱 없으면 오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들어오시고 이제 우리 주차장도 뭐 가까운 분들 다 개방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출입 그걸 조세 일반인도 가까운 분들 등을 낮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관장님이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네. 대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정리도 많이 하시니까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국민총리님 그 회의가 언제 몇 월 달에 개최된 회의죠? 거기에 2월 달에 있었어요. 아,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왔는 그 좀 큰 얘기 같은데 중요한 얘기 같은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볼까요? 당연히 중 부총리님 나오는 네. 자료는 있는데 네네. 제가 건의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회의한 그 사진에 나도 잘 줄을 잘 써가지고 우리 살짝 나오네요. 그리고 저 뭐 이거는 여담으로 창녕조씨 그 문중에나 드렸습니다. 네. 그 또 창녕조씨의 어떤 성품의 특성하고 또 사회 저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활약상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조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인들이 그 유래를 잘 모르는데 이 조자가 이획이 있어요. 위에 이획이 지금 일획을 쓰는데 그런 유래라든가 아주 전통이 오래 신라 진평왕 때부터니까 오래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그 좀 성격들이 고지식하고 대쪽 같고 아주 절개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품인 것 같고 글을 좀 나름 아마 그래서 기자님 하셨는지 모르겠 글을 잘해요. 유명한 분으로는 옛날에 육명이 나르샤에 나왔던 조민수 고려시대 이제 뭐 신라시대부터 가면 이제 복잡하고 좀 아 역사책에 나온 언급된 분들은 이제 이성계하고 위화도 해군 할 때 이제 묵은 통제사 좌군 할 때 조민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넘어오면은 조상치 조성문 영의정까지 했던 이런 분들 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남명조식 선생 그분은 뭐 굉장히 유학자로서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기로 오면은 이제 국제보사운동한 조만식 선생 그 다음에 독립운동한 조성한 선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산 조봉암 선생 그분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사형당했죠. 지금 다시 이제 새롭게 재조명되고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는 전에는 국회의원도 우리 일가가 많았었는데 뭐 서너 명씩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오래된 분이라 잘 안 하고 조상우라고 대한체육회장 발표가 있는데 그리고 뭐 자유당 시절 조세천 씨 법무부 장관 조의상 국회의원 조혜연 지금 각기 각처에서 다들
그건 이제 연예인 중에 그 이제 태진아가 조광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것도 몰랐어요. 야. 최근에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세관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수 중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가수가 예, 조우찬이라고. 예. 노래도 잘하세요? 저는 노래는 음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부, 작년에 어떤 이제 네. 포부랄까요? 뭐 포부 한 말씀 마무리하죠. 예. 포부는 저는 뭐 포부 같은 것은 특별히 뭐 밝힌 적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자신도 없고 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약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위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뭐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